써줘. 어, 천연종 소리 난다. 빨리 떨어져. 떨어져. 누구세요? 누가 망망해 이를. 뭐야? 너 뭐야? 전실인가? 집 앞에 뭐야? 왜 빵 터졌어? 오빠! 일로 와봐. 또와!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저게 다 택배예요? 누가 이렇게 택배 시켜? 누나는 뭐든 좀 많이 시켜요, 저렇게. 아, 네. 저게 그 하루에 도착한 택배 양이 네, 저거 네, 네. 거죠? 뭐야? 엄마, 일로 와봐. 이게 뭐야? 갖고 들어가야 돼, 오빠. 가자. 아, 평소에 그러지는 않고요. 이제 한번 이제 딱 맞으면 정말 이게 터지는 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그 온천 터지듯이 딱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. 오빠. 저 택배 정리하는 곳이 일인데 옮기는 것만 우와. 그러니까 없어요, 여기. 뭐야? 우리 사는 집 뭐야? 맞아? 아, 저. 오빠. 다쳐. 오빠. 아이고. 오빠. 잠깐만, 저 근데 뭐? 오빠, 저 갖고 와야 돼. 집에 거의 찼는데요, 가득. 이게 하루 만에 온 택배라는 게 안 믿어지네. 또 뭐? 아니, 택배. 야, 무서. 오빠, 저 갖고 와야 돼. 그래, 큰 거 하나가 있어. 그게 뭐예요? 이거. 저한테 선물을. 원래 준비한 거예요. 잠깐 힘으로 하면 안 돼? 잠깐 힘으로 하면 안 돼. 너 힘으로 하면 안 돼. 힘 안 줘. 힘으로 하지 마. 힘 안 들면 안 돼. 민기가 싫다고 그래서? 아, 민기 오빠가. 어머! 오, 저리 좀. 어, 맞아. 유나 다쳐. 잠깐 힘으로 하면 안 돼. 힘으로 안 했는데, 저 힘으로 하면 안 된대. 그런 사랑꾼 들어갑니다. 어, 저거 음반 그런 사랑꾼 들어갑니다. 저거 뭐야? 전시장인가? 저게 생필품이에요? 택배 너무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시켰잖아. 아, 근데 이거 다 우리 필요한 거야, 오빠. 아, 스팸이. 아, 스팸. 20개가 우리 집에 왜 필요해? 아, 스팸 먹어야지. 지난번에 보리차 3,000개가 시켜놨어. 보리차를 3,000개 시켰던 게 무슨 말이야? 3,000개 시켰다고요? 맨날 이렇게 먹잖아, 보리차를 계속. 맨날 이렇게 먹잖아, 보리차를 계속. 2개씩 넣어서. 그렇게 진하게 먹잖아. 오빠, 한 잔만 따라줘, 엄마 한 김에. 집에서 짜장면 해준다고 짜장 샀는데 몇 인분 샀어? 50인분짜리 4개 사가지고 200인분 샀더라, 200인분. 걔네들도 지금 좌측 올라가대. 이게 50인분짜리 갖고 와가지고. 맨날 이렇게 먹잖아, 보리차를 계속. 2개씩 넣어서. 오빠, 그 한 잔만 따라줘, 그 한 김에. 용사님, 보리차 방역 있게 따라주세요. 얼음 넣어줄까? 아니요. 김비서 빨리 가져오도록 해. 어, 됐어. 그 정도면 됐어. 괜히 부탁하기 미안하니까 김비서 갑자기 상황극. 어색할 땐 상황극. 용사였다가 이제 비서. 아이고, 잘 드시네. 물 좀 맛있게 먹을게. 갖다 놓더라. 난 안 먹어. 나도 먹어. 같이 먹으러 다는 거잖아. 아, 그래? 목 말랐어.